금융과 해운주들 가지고 나오셨네요. 한화생명, KB금융, 신한지주, 대한해운, HMM입니다. 저희 해운주 얘기는 계속했으니까 금융주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 금융주 오르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사기가 싫은데, 그러니까 오를 것 같은데 사기가 아니 저는 싫어요.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에도 저희 금융주 한참 얘기했는데 아 이게 소장님께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어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포스코 예를 들어 포스코는 열심히 정말 그 너무 그런가 제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막 그 뜨거운 데서 구슬땀을 흘려가지고 막 수출을 네.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배당을 주고 우리 주가에도 시세차익을 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금융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뭔가 이거 올라도 저는 그래서 싫은 게 그냥 뭐 아 외국처럼 뭐 분기 배당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주면은 모르겠는데 배당도 안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좀 그래요. 오를 것 같긴 해요. 그 지금 뭐 왜냐하면 금융주가 워낙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는데다가 지금 금리 인상의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은행권은 항상 대출 금리를 먼저 올려요. 그래서 예금 금리 나중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예대 마진이 넓어져요. 차이가. 그래서 좋은 거고 보험권은 장기 고정 금리 상품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금리로 나눠줬던 그것들을 커버를 쳐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담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데 그거 이외의 성장성이 있나? 제가 물론 금융회사에서 뭐 신약을 개발하라는 건 아니죠. 어떻게 은행 알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신약을 네. 개발하겠어요? 그건 네. 아닌데 은행 보험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몸집을 가볍게 하고 배당을 좀 많이 주고 이런 좀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좀 될 것 같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려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금융주 얘기를 했던 게 외신에서 업종 언급이 많아지면 그 업종은 반드시 오르는데 금융주들이 그랬거든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 올해 분명히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